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지방 축적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한 쥐 실험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. 30마리의 쥐를 두 개의 군으로 나눠 각각 일반 사료와 고탄수화물 사료를 먹이고 관찰해봤다. 17일 후 고탄수화물을 먹인 쥐의 몸집이 더 큰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. 탄수화물 70%의 고탄수화물 사료를 먹은 쥐들은 일반 사료를 먹은 쥐들보다 몸무게가 평균 15% 정도 더 증가했다. 내장 지방에 있어서도 차이가 확실했다. 고탄수화물 사료를 먹은 쥐의 경우 지방이 장기를 거의 뒤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. 축적된 내장 지방의 양 또한 두 배가 넘었다.